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가 하면 손과 관련된 글자를 배우고 있어요. 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과 관련된 부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손수는 별로 안 쓰이고 다른 글자가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쫙 훑어봅시다. 자, 손톱조 그랬어요. 손톱조. 손톱 이름만 손톱조야. 이름만 손톱조야. 헷갈리면 안 돼. 손톱조 이러면 손톱 생각하면 안 돼. 뭘 생각해야 돼? 손. 양손 국자입니다. 양손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그거 생각해도 맞습니다만 손.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 옛날 글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뭔가를 잡는 모습. 요거는 양쪽 위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뭔가를 잡는 모습이야. 양손국이라 그래.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손이 하는 일이야. 물건 잡는 거는 뭐가 하는 일? 손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그 손톱조자는 우리가 언제 배웠는가 하면 한번 배웠어요. 사랑해 할때 한번 배웠어요. 심장할 때. 그렇죠? 기억납니까? 요 손톱조는 원래 발지자가 변형된 거라 그랬죠. 옛날 글자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발, 헤어지는 발. 차마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사랑이다. 할때 배웠어요. 사랑의 자. 복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글자는 정식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옛날 글자 그려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손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대기가 하나 있네. 뭐 하는 장면이에요? 서로 막대기를 지금 서로 안 놓치려고 서로 잡아당기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물건을 자기,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막 자기 앞으로 막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서로 뭐, 회담하는 장면이야? 아니면 서로 양보하는 장면이야? 그게 아니지. 서로 싸우는 장면이야. 자기 거, 이게 내 거야! 이거 막 잡아당기는 거야, 서로가. 두 손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툴쟁자가 생긴 겁니다. 다툴쟁, 싸울쟁. 전쟁은 다큰 다툼이니까 전쟁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다툴쟁. 아시겠죠? 예. 자, 양손국자는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 이미 배운 글자 보시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했던 글자죠? 양손국자하고 매듭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아들 자자예요. 어른들이 양손을 이용해서 새끼를 매듭 지어가지고 지붕 있게 하는 장면. 그렇죠? 예. 지붕이 볏짚을 이어서 아니면 볏짚을 묶어서 매듭을 만들든가 해서 지붕 있게 하는 장면을 지금 사내 아이가 딱 쳐다보고 있는 장면에서 뭐가 생겼어요? 배울 학자예요. 옛날엔 영어를 배우는 학원이 없었어요. 옛날에 수학학원 없었습니다. 옛날에 남자아이들, 사내아이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냥기술, 지붕이기, 집 만들기, 구들짝 놓기, 이런 걸 먼저 배웠어야 돼요. 옛날에는 실용적인 거를 배우는 거를 배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아이가 뭘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지붕 있는 거를, 초가지붕이기 하는 거를 배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학이죠. 자, 여러분들.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여기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볼견자가 들어갔어요. 하는 걸 봐야 배울 거 아니겠어요? 볼견자가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각성하세요 할때 깨달을 각자예요. 이미 여러분 이거 7급 할때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펀펀한 자 하고 있는 전국의 펀펀한 자 회원 여러분들은 이 머리도 괜찮고 공부도 꽤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뭐 길게 설명하는 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오늘 수업을 마친다는 것은 5급 3권 수업을 전부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